계산하지 않고도 이걸로도 충분히 비율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수학이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82년도에 대학을 갔는데 옛날에 그런 과외 오빠 있었다? 공부 얘기 한 15분 하고 자기 얘기 한 45분 하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편을 많이 갈라놨어요. 정치가 가장 심해요. 내 편이 아니면 옳은 일도 반대예요. 사람이 만든 문제들은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피부가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 하셨나요? 저는 수학은 매우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 오. 수학이 개념이 딱 떨어져서 좋아요. 애매모호하지 않게. 어. 아. 정치를 하는데도 네. 그런 성향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지 아. 애매한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정치인들이 애매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같이 연구해봅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봅시다. 아, 그거였구나.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그럴 때 검토해봅시다 대신 뭐라고 하시나요? 저는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죠. 그래서 사이다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아, 맞아. 너무 선생님. 직설적이다. 선생님, 저희가 어떤 개념을 오늘 배우게 될지 좀... 오늘은 도형이 닮았냐 안 닮았냐. 도형에 대해서 한번. 도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각형, 삼각형, 원형 뭐 많이 있는데 네. 삼각형으로. 요건 90도라고 치고 요것도 각도가 같다고 하면 치죠. 뭐 30도. 요렇게 되면 90도, 30도. 여기 각도는 어떨까요? 혹시 이거 아세요? 60도요. 아니 그런 것도 아세요? 너무 사람을... 누나 유행어 해. 개미시 하시네. 어쨌든 이거 60도겠죠, 이게?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길이 한 개만 예를 들면 이 길이하고 BC하고 이 같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도 같죠.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게 탁 포개면 차이가 없이 똑같겠죠. 이거를 합동이라고 한대요. 합쳤더니 똑같더라. 자, 이번에는 닮음이라고 하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합동, 지금은 닮음. 두 개가 다르구나. 네,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길이 하나를 5cm라고 그러자. 요거는 10이다. 이렇게 보면은 같다는 면도 있고 다르다는 면도 동시에 있어요. 그죠? 모양은 같고 크기는 다르다. 이런 거를 닮았다고 합니다. 닮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가 닮은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닮았다는 걸 개념 정의를 하자. 정확하게. 어떻게요? 뭐라고? 요거를 축소 또는 확대했을 때 합동인 것. 아. 축소 또는 아. 확대를 했을 때 네? 합동인 오. 것만 닮았다고 하기로 했다. 아. 오. 이 닮았다는 표현을 수학은 기호로 많이 표시하거든요. 쉽게 막 말로 쓰려면 막 길잖아요. 네. 닮았다. 이게 뭐냐 이게 닮았다 시밀러리티 네. 닮았다는 영어 글자의 첫 글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누웠네요. 그다음에 이제 닮음 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닮음 비요? 비 비율 예를 들면 5라고 보고 여기 10이면은 크기는 어떻습니까? 크기 몇 배 같아요? 저거 10 잠깐만 제곱배일 겁니다. 아마 2의 자승 4배일 겁니다. 아. 이 면적으로 하면 4배고 변의 길이로 하면 2배고 이거 몇 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했어요. 뭐라고요? 변을 기준으로 하자. 그래서 이거는 1대 2로 하기로 정했어요.
이걸 다 이해했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자.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4, 여기가 8, 여기가 5 정도. 여기 길이가 얼마일까? 10 아니에요? 밑에가 두 배니까 위, 그 비율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정의한 게 있죠. 네. 각도는 같고 모양은 똑같은데 비율만 다르다. 네. 축소하면 합동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만큼 이 변이 늘어난 만큼 이 변도 똑같이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4대 8에서 5대 X. 이거 계산하는 법 아시죠? 네. 네. 요거를 곱한 것은 요거를 곱한 것과 같다. 58이 40. 이건 내양 외양 4X. 그래서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나온 거다. 이게 지금 눈으로 보면 착 나오는데 네네. 이게 숫자가 매우 복잡해지면 이렇게 착 안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 야,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7급 공무원 시험 보는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보는 수험생들 가르치는 게 한 거 있어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학교 간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이거든요. 네. 자원봉사로 검정고시 학원에 학생들을 가르쳐 본 일이 있습니다. 야간반에. 근데 제게 사실은 되게 의미 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누구한테 제가 아는 걸 전해준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왜 옛날에 그런 과외 오빠 있었다? 공부 얘기 한 15분 하고 자기 얘기 한 45분 하는 오빠 있었어. 뭔지 알지? 네네네. 오늘 그런 느낌이라 되게 좋아. 왜냐면 공부만 시키는 오빠는 네. 힘들어.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은 너무 재밌잖아. 이게 훨씬 더 수업 듣기 편해요. 편해. 근데 이 실제로 82년도 대학을 갔는데 딴 얘기를 좀 많이 하시긴 해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C 이 도형하고 D, E, F 네. 이 도형의 닮은 비가 얼마냐. 저는 1.5가 저는 3대 2라고 생각했습니다. 3대 2 맞습니다. 비율로 쓰면 매우 쉬운 첫 번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닮은 비는 3대 2다 라고 아예 정해졌어요. A, B, C의 둘레 길이가 얼마냐. 자, 이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24입니다. 3대 2라고 정해줬으니까 그죠? 네. 요거의 합이 얼마일까? 57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아, 오늘 여기까지요? 네. 오늘 이렇게 하여튼 도형의 닮음과 먼저 배운 게 합동, 닮음비 제대로 개념을 알려주신 우리 네. 이재명 선생님께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왕 또 오셨는데 교육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전에는 대량 생산 시대예요. 똑같은 걸 많이 빨리. 그런 시대의 능력은 똑같은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규격화된. 지금은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소위 인공지능, 네. e-learning, 예를 들면 컴퓨터들도 데이터를 놓고 배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해요, 요새는. 이럴 때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뭐냐. 질문하는 게 능력인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질문은 어디서 나오냐면 독창성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은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게 잘 안 되죠. 학교 공교육이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데 여전히 학교에 가면 똑같은 걸 가르치고 개성이 강한 학생들은 배제를 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많이 생겨난 거죠. 이 사교육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들의 교육 수준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감당해야 될 몫까지 제대로 해주는 게 필요하죠.
다 각자 가진 개성대로 독창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반에 그 학생 수를 줄이자. 수업 내용을 다양화하자. 이제 우리는 평균 여명이 100년을 넘어가잖아요. 지금 70대도 정정하잖아요. 아, 선생님 70대세요? 아닙니다. 아직 50대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70대 얘기하면서 여길 치시니까 슈퍼 동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지는 거죠. 평생 교육. 세상이 바뀐데 내가 준비된 건 너무 취약해서 다시 재교육 받아야 돼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평생 재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뭐 다른 계획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 못 가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주자. 요즘 이제 70% 정도가 대학을 가고 30%는 대학을 안 갑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 대학 재학 도중에 나도 모르게 한 2-3천만 원 정도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온갖 명목이 지원을 하죠. 뭐 대학에 연구 지원 다 하고 교수 지원 다 하고 뭐 장학금 등등. 근데 대학 안 가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학 안 가는 사람도 국민인데 뭔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 일부라도. 대학 간 사람은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대학 안 간 사람은 왜 안 해주냐. 그들이 뭘 할지 그들의 선택 기회를 주자. 술 사 먹고 노는데 쓰는 사람들이 또 생길까 봐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대부분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뺏을 이유도 안 되는 거지.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네. 제가 이번에 고3 수능 본 학생들이 만점 학생들이 나와서 푸는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어렵게 해야 하나?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학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정책 발표한 게 있는데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어려운 문제 내지 말자.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키는 곳이에요.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서 공부를 시키는 곳이 대학이지. 그렇죠.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변별력 문제가 있더라도 등급제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 안에서 내도 충분하잖아.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세 가지 공약. 오, 나 이거 궁금해요. 예,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공정하게. 공정하게. 네, 그다음에 성장하는 사회. 그다음에 통합하는 사회. 통합. 공정, 성장, 통합. 요새 이제 공정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공정은 가장 초보 원리예요. 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대체. 일단은 합의된 규칙을 잘 지키자. 우리 사회는 의외로 합의된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자들의 규칙 위반 행위는 사실 잡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선생님 질문해도 돼요? 네. 구석기 시대부터 공정하지 않았어요. 힘의 원리인 거예요. 네. 힘 센 사람이 더 먹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옛날 처음 이 태초의 시대부터 공정이 과연 존재했는가? 네. 그 가능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실현 가능. 공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욕망의 존재라서 다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선에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선은 넘지 말자. 이 정도. 그 기준이 공정성이죠. 하여튼 그런 합의된 규칙을 지키게 하는 거.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고 믿으시면 가장 공정한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얘기인데 지금 청년들의 문제의 핵심이 뭘까? 왜 남녀를 가르고 또 수도권 청년, 지방 청년이 지역 할당제를 놓고 서로 찬반을 하면서 다투게 됐을까? 저는 그 이유를 기회 부족 때문이라고 보죠. 기회 부족이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총량이 너무 적어서 누군가 도전해서 또는 경쟁해서 실패를 하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탈락이야. 근데 우리가 살 때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성장을 회복하는 거다. 뭐 약간의 정부 투자도 필요하지만 기회를 늘리면 이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성장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성장이 있으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였다면 지금은 놀이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시간 여유가 많이 생겨서 노는 방법도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게임 산업이 또는 레저 산업이 각광받는 겁니다. 그 홍진경 씨가 하시는 이 유튜브도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유튜브 뒤지는 게 재미잖아요. 일단 한국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콘텐츠가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성장할 기회가 진짜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 산업이 그 요즘 얘기로 소위 탄소 발생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화석 연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우리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독특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촌이 노는 사람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된다고 해요. 경쟁 심리가 엄청나게 강한 우리 국민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공적 마인드가 발달해 있어요. 분리수거하자 그러면 다 착해. 잘해요. 오, 잘해. 방역합시다 그러면 마스크 막 자기 돈으로 샀어요. 새벽에 줄 서고. 이런 국민들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열성도 높고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 산업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장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격변기에 들어갔습니다.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팬데믹. 이거는 위기인 동시에 격변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동적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죠. 대대적인 투자로 재생에너지 국내에서 예를 들면 뭐 온 동네 아무 데서나 생산할 수 있게 촘촘하게 전력망을 깔아가지고 전력 생산을 아무 데서나 해서 팔 수 있게 해주세요. 다 돈이 드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 정부가 투자하면 되죠. 정부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정부는 돈이 많은 게 정부입니다. 얼마 정도 있어요? 돈을 계속 찍어낸다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국가 부채를 늘린다고 하는 얘기는 미래 국가가 사용할 재원을 땡겨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동현 씨는 20대라면서요. 20대에 1,000만 원하고 나중에 40대 진경 씨 정도가 돼가지고 성공했을 때 1,000만 원하고 가치가 어떤 게 더 큽니까? 똑같은 1,000만 원. 지금 1,000만 원. 압도적으로 크죠. 근데 만약에 20년 후에 나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려서 지금의 20대가 1,000만 원을 쓰면 그리고 나중에 미래의 나에게 그때 가서 갚으면 그게 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그래도 낫겠죠. 그게 효율적이지. 그 자산 배분이라고 해요. 자산 배분을 미래의 나로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국가 부채입니다. 근데 그러면 무이자인가요? 그건 정확히 나름이죠. 근데 이자를 줘야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법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속도전에서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만 일단 빨리 가기만 하면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은 제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드는데 우리는 너무 편을 많이 갈라놨어요. 네 편, 내 편이 너무 많고 흑 아니면 백, 네 편 아니면 내 편 이게 너무 심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도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자꾸 해요. 요즘 그런 게임도 많던데. 밸런스 게임. 아니 왜 두 개밖에 없냐고. 그래서 편을 너무 많이 갈라놨다. 그래서 정치가 가장 심해요. 내 편이 아니면 옳은 일도 반대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사실 국민들이나 국가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잘하기 경쟁을 하자. 그러려면 인재든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쓰는 이런 통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가 진짜 발전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오늘 저희 가르치시니까 어떠셨는지? 아주 훌륭한 학생들.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이 사회에 귀한 사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